민족의 아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아래 회개와 간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소망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회보다 이른 새벽 5시 김경진 담임 목사는 70년 전 새벽 이 시간쯤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음을 상기시키며 특별한 새벽 기도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설교는 기존 새벽 기도회 본문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듯 닮은 요셉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 분석한 뒤 예수님만이 시대를 넘어 개인과 국가, 나아가 열방을 구원할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것들을 정말 해석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마치 요셉처럼 기근이 앞에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의 기근을 막아주셨듯이 오늘 이 땅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징후를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 뒤 성도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미래를 준비하길, 그리고 개인과 민족의 만연한 죄를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구했습니다. 소망 성도들은 기도회를 통해 6.25 전쟁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6.25 발발 70주년을 맞은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또 나라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후 12시 금식하며 드리는 정오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본당에 소망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모였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거룩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6.25 전쟁 발발 당시 사회 전반의 죄를 지적한 손양원 목사의 설교문을 낭독했습니다. 설교문 말미에 믿는 자들의 죄를 지적한 부분을 전하면서 국가의 존망이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기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사랑 일곱 기도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기도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남북의 정치, 사회, 종교를 아우르는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본당에 모인 교역자들은 각 기도 제목을 들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 믿는 자들의 회개와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을 넘어 열방까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